안녕하세요. 패키지에 담긴 기본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작업용 실리콘 매트, 가위, 끝이 둥근 핀셋, 마지막으로 글루건입니다. 꽃을 붙일 때 사용할 거예요. 손잡이 부분에 별도의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편리한 제품입니다. 선택하신 디자인도 빠질 수 없겠죠? 액자는 뽁뽁이에서 꺼내 준비해주세요. 짜잔! 다음으로 플라워 패키지를 열어볼게요. 메인이 되는 꽃 세 송이가 위쪽에, 아래쪽에는 다양한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쓱 당겨서 빼주세요. 거베라 한 송이, 프렌치 마리아네 두 송이, 수국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메인 꽃을 꺼내볼게요. 배송 중 파송을 막기 위해 꽃이 고정되어 있어요. 힘으로 빼려고 하면 꽃이 망가질 수 있으니 아래쪽 줄기 끝을 가위로 잘라서 꽃을 빼주세요. 절대 힘으로 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꽃이 망가지면 액자를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거베라부터 빼볼까요? 먼저 거베라를 손바닥으로 받치고 가위로 밑둥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꽃을 밀어주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꽃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밀어주세요. 쏙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꽃들도 동일하게 빼주세요. 꽃을 감싸고 있는 화질을 제거해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꽃을 다듬어 볼게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 뒷면에 꽃잎과 꽃받침 사이 공간을 글루로 단단하게 붙여줄 거예요. 글루 작업은 꼭 매트 위에서 하세요. 글루는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면 사이사이를 글루로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세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으니 적당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글루가 없으면 목공 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꽃대를 쥐고 돌려가며 천천히 꼼꼼히 발라주세요. 항상 꽃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하부에 예쁜 꽃다발 부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유칼립투스, 버튼플라워, 안개, 수국 네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랑노랑 귀엽지 않나요? 이제 작은 소재들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안개꽃은 줄기를 따라 잘라주시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작게 소분해서 디자인하기 편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소재들도 소분해서 준비해 볼게요. 수국은 손으로 줄기를 잡아 분리하고 꽃잎이 서로 엉켜 있어 줄기를 천천히 흔들어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꽃잎을 잡고 분리하게 됐을 때는 꽃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소분해 주세요. 유칼립투스는 줄기 아래쪽을 잘라줘야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해 볼까요?